잠깐만, 내가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그 이은재 전시회 학생기가 추천인데 아마 계란만인가 이제. 알았어. 아니, 아니 정말 웃겨 죽겠네. 그래. 아니 지금 대부분의 회의를 하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아빠가 대부분 회의 중 기분 좋아하니까 맨날 찍었다고 그런 가운데 회의하는 대부분 아빠가 혼자 놀이자였냐 아 그렇구나 했더니 그래서 웬일이래 이렇게 되나 아빠가 좀 잘나가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항상 자 오늘 유라가 아프다는데 위로의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더라 그거 신명 그거 원래 그거 이제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 크게 받고 나서 10년 동안 이제 사형 집행 안 되면 무기징역이잖아 아닌가? 아직 사형 안 되잖아 10년 동안 되면 근데 아빠 마지막으로 한 명 그래서 죽었대? 아 죽었다 사형 집행했어 우리나라 사형이 사형수죠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 안 되면 사형이 없는 나라로 주죠? 그래 임마 사형이 없는 나라로 실형을 안 하면 10년 동안 사형이 없는 나라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 받고 10년 안에 사형 죽이면 죽는 실질적으로 없어? 그렇지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형을 안 해. 유연처럼 왜 살려놨대 그러면? 시킨 지려야 되네 실질적으로. 실질이 아파서 죽여야 돼. 쓰리쓰리. 자 어쨌든 20강부터 봅시다 그러면. 20강은 그럼 앞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개. 맞지? 앞에 네 개? 응? 옆에 의자는 바꿔. 네? 옆에 의자.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왔네. 띵도 꽂으셨고. 시빈이 오늘은 좀 컨디션 좋아 보이네. 마스크 착용하고 왔어. 감기 들었어요. 옷도 그냥 따뜻하게 잘 입고 왔어. 올림포스 끝내야지. 그럼 이제 올림포스 끝나면 모의고사랑 듣기. 정말 아니란 질병에 걸릴 거야. 다시 교과서 7과에 6과에서 걔들 암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멋지다. 살아 20강. 아 핸드폰에 거울이 달려 있는 거야? 아 이거요? 바보야 핸드폰 이야. 선생님 20강은 1, 2번 이건 뭐 별거도 없습니다 별거 없이 그냥 이거 20강? 19, 20 21강 아니에요? 아 20강 했나 우리? 21강에 11번, 12번이에요 아 20강 카페 그거 했나 엄마? 했어요 아 20강까지 했구나 그럼 얘네 18 했으니까 19, 20, 21, 22 할 차례구나 그럼 20일에도 앞에 네 개. 20일에 11, 12. 효과적인 비극의 구성요소. 효과적인 비극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생님. 자, 봅시다. 효과적인 비극의 구성요소 1번 문정차. 수빈. 감기 그래서 약 먹었나? 약 없어요. 병원 갔다 왔어? 토요일 날 독감 주사,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불려서 다시. 아 원래 그 예방 주사가 감기 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감기기가 오게 돼 있어. 제일... 그거를 이제 극복하면 심한 감기가 안 걸리는 거지. 아. 원래 그런 거라니까. 선생님도 지난번에 콧물이 비염 때문에 나오길래 아예 그냥. 콧물약 있으니까 그거 먹어버릴까? 그래서 한 먹었더니 독감이 왔어. 몸살 감기가. 그거 나고 나니까 이제 또 올 겨울 가겠지. 어제 또 재수생들이
시험 치고 또 한 묶음이 와가지고 고성부 4명, 5명, 6명 정도 왔나? 5명 왔구나. 박성에서 여행하고 까부치킨 가서 우리 아까 해야 할 것도 그래서 어제 9-10이어서 피곤해는 죽겠는데 그래도 그놈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재수들 하면서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여학생을 볼 일이 없었는데 재수하면서 같은 교실에 여학생이 보이니까 이제 막 썸을 타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아주 그냥 보통 한 2대1의 비율로 아유 웃겼어 아주. 너희들 혹시 지우개 이름 써놨니? 아니 써놨지? 어? 붙여놨어요. 넌 붙여놨어? 아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긴 있구나. 어느 날 자기 필통에 어떤 여학생 이름이 적혀있는 지우개가 들어와 있대. 그걸 이놈이 이제 숙명이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지나가다 이렇게 다 피통에 싹 집어넣은 건지. 옆에 앉았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아니, 좀 멀리 떨어져 있네. 옆이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잘못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듣다가 어제. 자, 그럼 그렇고 효과적인 디귿의 구성 요소 끝내야 된다 오늘. 집중! 에이! 전무자. They are core elements of an effective tragedy. 그래서 tragedy 하면은 비극이죠? 뭐에 반대? 코미디, 트래지디. 그래서 희극과 비극. 그러니까 효과적인, effective, 효과적인 비극의 core 하면은 사과 속, 아니면 이 지구의 핵. 그래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 elements. 그래서 대어가 부사니까 R가 자동사고 core elements가 주어진 효과적인 비극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을 쭉 펼쳐주는 거야. 자, 그래서 according to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the action, 그 행동이 has to unfold. fold 하면은 접다고요. unfold 하면 펴다니까 펼쳐져야만 합니다. in a relatively short length of time. relatively, 상대적, 비교적.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속에서 펼쳐져야만 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아, 짧은 시간에 이제 행동이 전개돼야 된다. 뭐 unfold 그랬는데 unfold라는 게 펼쳐지니까 이거를 develop 그러면 이게 전개되다 이런 뜻이거든. 전개된다. 뭐 발전한다. 아니면 사진을 현상한다. 아니면 병이 발병한다. 뭔가 있는 것이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왜 인상을 쓰고 있어 우리? 응? 졸려. 졸려서 어떡하니? 커피 아니야 그거? 네. 커피 먹었더니 더 졸려. 잠깐 벗고. 자, and 그리고 또 하나가 the change in the hero's fortunes. 그 주인공의 운명이 운명에 있어서의 변화가 must be from happiness to misery. 아, 행복에서 비참함으로 변해야만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비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인공의 운명이 뭐에서 뭐로 행복한 상태였던 거예요, 원래는. 호호호 하하하 이러다가 비참함으로 미저리. 미저리라는 영화가 또 있죠? 히치콕 감독의 그 미저리. 어머, 소설가님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서운 영화지 그거. 그러니까 스토커야. 여자가 남자 소설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커인데 나타나서 납치해 가는 거야. 집으로 납치해 가서 막 거의 불구를 만들어버려.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발을 부러뜨리고. 근데 알면서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되게 막 야 도망가야 되는데 막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럴까? 되게 스릴 있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미저리. 결말 어떻게 돼? 잘 기억이 안 나. 다 죽는다. 자꾸 막 간신히 그 여자가 어머 원고가 없으시네. 그래서 이제 원고진가 그 사러 가는 사이에 이 남자한테
막 음악 소리 찡찡찡찡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탈출을 하는 거야. 막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하고 시체를 끌고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막 문을 나오는데 이 여자도 이제 차가지고 아 뭐 막 이러면서 오는 장면이 이렇게 막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막 사실은 무서울 리는 없는데 무서움을 느끼게 주인공하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된 것처럼 막 만들어. 굉장히 아주 명감독으로 유명하잖아. 그 미저리에 비참. 그냥 그래서 아 어쨌든 그 비극에 나타나는 그 행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펼쳐져야 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운명은 행복했다가 비참해져야 한다. 자, moreover 첨가 연결사지. 게다가 a tragic hero 그 비극의 주인공은 has to be someone 누군가여야만 하는데 who is neither especially good nor especially bad. neither A nor B니까 A도 B도 둘 다 아니다 이런 거지. 특히 좋은 사람이거나 특히 나쁜 사람도 아닌 누군가여만 한다. 즉, an everyday 이거는 동격인 거야. Who is an everyday regular kind of human being at the ethical level. 아, ethical 하니까 윤리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그렇지? 늘상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종류의 인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어야 한다. 뭐래요? 아, 주인공은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이래야 되는 거야. 비극에, 그치? 효과적인 비극이 되려면 그냥 평범한 주인공. 그치? 특별히 좋은 사람이거나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the audience,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could easily, 쉽게 relate to, 그러면 관계를 맺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통하다 해놨지. easily relate to such a person.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그지, 열어주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평범하니까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and,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this figure, 이러한 인물은 must make a dramatic mistake. 뭐야? 아주 커다란 극적인 실수를 해야 된다. 그지? 주인공이 큰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큰 실수를 저질러야 하는데 무엇 때문이 아니라 not out of any profoundly evil motive 어떠한 심각하게 profoundly는 아주 심오하게 그런 거지 깊숙이 어떠한 심각하게 나쁜 동기에서가 아니라 but 나래의 but이니까 rather 오히려 due to an error 하나의 실수 때문에 in judgment 판단이나 a temporary error 일시적인 실수나 or a factual mistake or emotional mistake 사실을 잘못 알았던 사실적 실수나 아니면 emotional 그지 정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실수 그러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니니 나쁜 동기가 아니라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동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판단 실수 아니면 사실을 잘못 알아서 하는 실수 아니면 질투심 같은 게 생겨서 이모션을 그지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실수 이러한 실수 때문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and from this 내보시 보세요. and from this this가 뭐예요? 위에 나왔던 무슨 bound 무슨 mistake라고 했니? profound 아니었고 dramatic이었나? 네. dramatic mistake. 요거를 이제 요거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from this, 이 실수로부터, would flow, 요거 도치되어 있다. 봐라. from this는 전명구지. 그러면 would flow가 동사잖아? 주어는 뒤에 나오네. the most terrible reversal, 네모 해놔야 돼요. reversal. 반전. of fortune. 가장 끔찍한 운명의 반전이 그렇게 생겨나곤 한다. 아니, 그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반전. 그쵸? 자, 그리고 reversal 기억해놔라. reversal. over the course of it. 그럼 it는 또 뭐야? it. over the course of it. the most terrible. Most terrible
Reverser. 그리고 Fortune.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그 가장 끔찍한 그러한 운명의 반전. 그게 바로 it. 그래서 over the course of it. 그 가장 끔찍한 운명의 반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the hero loses everything. 그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That he held before. Hold, held, held니까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럼 생략된 everything하고 that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되겠니? Everything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held의 목적어가 선행사니까 whatever. 그렇죠?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뭐든지 다 잃게 된다. And 그리고 ends up 그러면 결국 뭐뭐 하다가 되죠? ends up 뒤에 나오는 pain, ing인가? ends up은 우리가 최근 수능에는 모르다 하니, 3인칭 단수니 같은 거고, wind up으로도 나왔었죠? 결국 뭐뭐 하게 된다. 편안하게 우리가 보면 result in, 이런 표현이죠? 결국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뜻. 그래서 결국 almost certainly, 거의 분명하게, 거의 확실하게, paying for his error,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with his life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실수에 대한 값을 갚는다. 그럼 뭐야? 마지막은? 아, 사망. 이렇게 돼야 효과적인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짧은, 막 질질 끌면 안 되고 짧게 진행이 돼야 되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 이제 로미오가 그냥 아, 나 졸려 수면제 먹고 자야지 딱 이랬는데 줄리엣이 어머 토약을 먹고 죽었네 나도 먹어야지. 아 이건 물론 패러디죠. 이제 애틋한 사랑 때문에 집안의 반대로 그지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헤드뱅을 하니 거의 빈곤. 아 졸려가지고 지금 머리를 막 돌리는 거야. 자면 안 될 것 같고 고개는 떨어지고 있고.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질문 보세요. 이제 2학년이야. 야. G1, G2, G3, G4. 그러면은 유라는 어느 반이지 지금? 황정보 선생님 반인가? 아니요 8반이요. 어? 지금? 제 반이에요. 누구 반이야? 현재? 담임 선생님. 박정은 선생님 반이에요. 박정은 선생님 반이야? 아 그렇죠. 삐삐야 너희 둘 다? 아니 A인데. A? A, B, B 합치면 아마 G3 반이라고 안내 받았어? 어? G 반. 아, 비밀이야. 아, 그냥 G4 갑자기 다른 쌤 그대로 되고 반만 여러 개 생겨난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때문에 안 살았는데? 자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두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요일은 누구? 아, 그래, 알려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서로 달라요. 어, 맞아요. 나는 몰라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아니, 황정우 선생님, 제 아기가 계속 할 거라고 저한테 연락했었단 말이에요. 황정우 선생님? 네. 저, 그, 제가. 너 박정우 선생님 말이면? 아니, 얘가 유라가요. 아, 지혜는 황정우 선생님 말이고. 황정우 선생님 A반, 3반. 몰라요, 거의, 자기가 계속 가르칠 거라고. 맞을걸? 어, 맞을 거야. 맞아. 맞아. 뭐 항상 무슨 G3가 놓치는 거예요? G3 다요? 메이비? 아직 몰라 나도 정확히. 본인이 그러셨다니까 뭐.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그냥 반 그대로 가는 거야. 메이비 못 하는지 모르죠. 나는 이제 2학년 안 가르칠 것 같아. 그래. 또 내가 매 막혔었거든. 만약에 G3를 가르치는 거니까. 나 3학년만 1-3학년만 가르친다고 내가 얘기해버릴거야. 몰라 아직 미정. 자 13-14로 가보자 그럼. 13-14 2학년 영팔은 뭐 2학년 때도 또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많은 범위들을 또 헤쳐나가려면 아니면 둘로 나뉘기도 해. 교과서는 다른 선생님한테 듣고 부교재를 듣든지 지금 그러거든.
2학년 메인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맡고 영파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으니까 교과서를 황정부 선생님이 하고 그 부교재를 내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눴거든. 근데 너희가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져. 지금 이 인원들의 부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책임지고 또 다 맡겠지. 이제 뭐예요? 2학년 때 내신.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이렇게 다 의논을 해서 김용환이가 이제 얘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제 초등부로 보내자. 그럼 난 할 수 없이 초등부로 가야 되는 거. 이제 엘리게이터 이라고 율동도 하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원래.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how many are there? There are five. 되게 재밌잖아. 그럼 영어 되게 재밌게 막 배우고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 현장이 너무 쌈막해요. 생각해봐. 영어는 원래 사용하면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잖아. 뭐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해서 수행 평가도 너는 로미오, 너는 줄리엣 해가지고 둘이 그지? 그냥 화면만 딱 틀어놓고 한 5분 동안 딱 해서 대본 연습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지? 립싱크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영어 진짜 많이 늘거든. 그 대역 하나를 대본을 다 연습하는 거야. 그럼 교과서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막 일상에서 쓰는 말들을 외우고 막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막 써먹게 되거든. 동아리에서 그걸 했었어요. 우리가 그냥 자체 동아리 대학에서 노틀담에 꼽추로 했었지. 우리 재밌었어요. 서로 다른 과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친구가 지금 일본 가서 살고 있어요. 트위스트라고. 내가 얘기 안 해줬니? 그때 왜 7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애랑 뭐 프로포즈 한다고 나한테 노래 불러달라는 거야. 아. 내가 계란을 막 먹고 잔디밭에 가서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막 와, 지금 내가 목이 가서 그렇지 그때는 김광석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거든. 에? 진짜? 근데 별명이 광석이었어. 그랬는데 깨졌잖아. 그래서 그놈이 시비에 빠져서 유학을 떠난 거야. 문하일 유학을 공부한답시고 떠났다가 일본 가서 일본 여자를 만났는데 그렇다네.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 끝내주게 좋았대요. 아니 일본 남자들은 여자가 감기 걸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기약을 사다가 찾아가서 먹이고 그지?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안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쉬어. 또 걔들은 남녀가 사귀어도 그냥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 만나자. 그러면 월화 목, 금, 토일은 안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월화 수목 금금금 계속 만나잖아. 푹 빠져버리는 사랑이 있는데 걔네는 또 그게 없나 봐.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야 한국 남자. 그렇다네. 하, 주여. 이놈을 내가 좀 더 일찍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자, 아무튼. 자, 13, 14번 보자. 이번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재수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근데 잘 알아야 돼. 이 학생부 종합이 지금 계속 7, 80%로 늘고 학생부 전형이. 근데 어쨌든 다 행복해 보이고 좋더라.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대학교 또 간다니까. 아까 효린이 봤는데 효린이 기억나니? 잠시 여보. 좋아요. 효린이? 친구 아니지만 제 친구의 친구예요. 아까 건너가다 봤어 그랬더니 양녀 친구. 효린이 언니도 재수했거든 이번에. 그랬더니 그냥 흡족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등록해놓고 반수한다 그러더라. 반인 반수. 그건 할지 못해. 어? 아니. 자, 아무튼 반은 인간, 반은 짐승. 그걸 반인반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주변인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절 뭐 주변이라 그래도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라서 뭐 그런데 질풍노도라도 있잖아 그래도 사춘기는. 근데 이거 뭐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뭐 나름 성인처럼 지멋대로는 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 소속감은 없고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올인해서 하지도 않고 양다리를 걸쳐. 그건 이제 좀 제대로 하려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차라리 휴학이라도 해놓고 해버리면 휴학을 안 하고 그냥 다니면서 한다고 써. 첫 학기부터 휴학을 하는 친구는 없거든. 반 학기 다니고
단 학기 정도? 그래, 그 학교 다니겠다. 근데 내가 그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고 얘기 안 했니?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신도 안 되고, 가고 싶은데도 이제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전문대라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지. 우리 형도 전문대 나와서 편입해서 산업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 내 친구도 전문대 나왔는데 건국대로 편입했고 지금 대기업 가서 잘 산다. 그리고 네가 원주를 가, 연세대를 가고 싶은데 원주 캠퍼스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본교로 갈 수도 있다. 1년 만에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대학을 들어갔는데 편입해서 고려대학교까지도 갈 수 있다.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는 친구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거든. 그건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자, 21-13-14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에요. 요지가 뭐냐면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결법이다. 뭐야? 그게 바로 윈윈 해결법이에요. 윈윈. 서로에게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기고 주는 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 자, 청문장 봅니다. We all experience conflict.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밝혀줬죠. 갈등. 어? 하지만 are we fools? 우리가 바보예요? For becoming involved in them? them은 conflict를 받는 거겠죠. 우리가 갈등에 말려든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런 거야. 그랬더니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즉 갈등에 말려든다고 반드시 우리가 바보는 아닙니다. 왜? Many conflicts, 많은 갈등들은, 자, 여기입니다. unavoidable.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렇죠. avoid가 피하다. 그지? able은 할 수 있는. unavoidable 썼네? unavoidable. 여기 반대말 만드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거야. un is capable.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이런 겁니다. 아, 부득이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부딪혀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지. 갈등은, 많은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자는 여기서 우리는 바보래요. We are fools. 우리는 바보예요. 뭐 하면? If we refuse to learn how to solve them. 역시 them은 갈등이겠죠. How we should solve them.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걸 포기하면, 배우는 걸 거부하면 이거를 to로 바꾼, 그치? 명사절에서 명사절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거부하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죠. First, 첫째, we need to 뭐뭐 해야 한다잖아. We should, we need to go about. Go about 하면 시작하다, 착수하다. We need to go about solving our conflicts. 우리는 우리 갈등 해결에 착수를 해야만 합니다. In a logical, common sense way.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아하, 논리적이고 logical하고 common sense.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갈등 해결을 해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이진 않잖아. 근데 often people, 사람들은 fail to seek니까 fail to seek their solutions. fail to 그럼 뭐예요? 뭐하는데 실패하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동사를 요거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무엇을 하지 못하다. 그래서 seek니까 찾다잖아요. 아, 자신들의 해결책을, 그지? 찾지를 못하고요. and 그래서 benefit,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benefit, 이득이 goes to only one of the parties in the dispute. dispute는 분쟁이죠. 그 분쟁에 당사자들 중에 오로지 한쪽으로만 이득이 가게 됩니다. 아니, benefit goes. 너희들 재본책에는 이번에 재본책이 따로 안 나왔지. 그래서 아하, 분쟁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분쟁에서 이득이 오로지 한쪽만. 그 party라는 것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제3자 그럴 때 third party 그러죠. 분쟁을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 말고 제3의 사람이 관여하잖아요. 그때 third party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득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this, 자 이겁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교과서 문제였죠. 이게 this. 아,
분쟁을 할 때 분쟁에서 그렇지 당사자 중에 한쪽으로만 이득이 가게 되는 이것이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resentment 분노 and angry 그리고 화 그거를 억울함과 분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야. resentment도 분노고요. angry도 분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angry feelings는 아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을 in the person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 who received no benefit 어떠한 이득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러면 뭐 이득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득을 못 받은 사람은 그지 이득을 못 받은 이 당사자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resent 분하면 형용사고 resentment 그래서 아 화가 납니다. 이해 되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한쪽만 이득이 되니까. 그러면 according to Larry Clark 이제 권위자를 내세워요. Larry Clark 씨에 따르면 누구냐면 who is a California teacher 캘리포니아 선생님이신데 who specializes in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 그지? 뭐를? 아 in peace studies 평화 연구를 전공하고 계시는 캘리포니아 선생님인 Larry Clark 씨에 따르면 자 요겁니다. Another way to look at conflict. 갈등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is 입니다. 그럼 보어 자리니까 to try to 해도 되겠고 trying to 해도 되겠죠. 동명사나 투부정사 다 주격 보어 자리 쓰이니까. So trying to find a win-win solution 나왔네요. Win-win solution. 그죠? 서로에게 모두 다 이득이 되는 그러한 해결책.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됐니? 그래서 아하 둘 다 이기는 양쪽 다 이기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in which 그랬잖아요. 그럼 in which를 한 단어로 줄이면 where 그렇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그 해결책이라는 선행사가 그런데 그 해결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 win-win solution에서는 both sides 양측 모두가 can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conflicts are turned 갈등은 변화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into 무엇으로? 자, 요거 기억해야 될 차례입니다. opportunities 기회들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뭐 할 수 있는? for people to grow 사람들이 성장해서 and to grow and to make 그렇게 되겠죠. To make things better than before. 그 전보다 상황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탄핵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뭐 기가 거의 탄핵이 처리될 것처럼 나오죠? 내일쯤에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진영과 윤수빈이 서윤이는 막 견뎌내고는 있는데 에 목소리를 좀 바꿔볼까? 대님 쭉 한번 읽어봅니다. 됐어? 두 개 했어요 두 개. 자 그럼 21강에 15번이네 이건 한 문제짜리네. 그러면 16, 17 요 지문이 네 개란 얘기죠? 아 이건 쉬워요. 15번은 이게 아주 똑똑한 딸내미를 둔 엄마가 고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스토리텔링이니까 쭉 갈게요. A young mother, 한 젊은 엄마가 was ready for relaxation. 뭐야?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습니다. After a demanding day. demanding이니까 아주 힘든 하루가 지난 후에. However, 그러나 her young daughter, 그녀의 어린 딸이 insisted that. 문법에서 우리 했었죠. 주장, 제안, 요구, 명령에서 주장했습니다. 뭐를? 마음이 대신에 she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칭추론 원래 문제였지만 should read 그죠? should가 생략된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할 것을 주장하다 그러면 이것도 다 될 것 같네. 빨강하고 그치? should read her now 지금 일부러 her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치? 딸에게 책을 읽어줘야 한다. 이게 생략된 read입니다. 그러니까 she하고 read s 붙어서는 안 돼요. 왜냐? 주장 동사니까.
뭐뭐 할 것을 그래서 대절이 나올 때 should가 생략된. 그래서 젊은 엄마가 힘든 하루 후에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어린 딸이 주장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이제 책을 읽어줘야 한다라고. 책 읽어줘! 자, 그랬더니 with a stroke of genius. stroke 하면은 이제 한 방이죠. 여기는 번뜩이는 천재적 생각. a stroke of genius. 그러한 생각으로 the mother tore off the back page. tore off. 뭐의 과거형이에요? tear은 눈물을 흘리다고요. tear. tore. burn. 이렇게 됩니다. 찢다. 찢다죠? 찢는 소리는 좀 일각에도 있는데. 이렇게 찢어버린 거야. 잡지책을. 뭐를 찢었대요? Tore off the back page. 아, 뒤쪽 페이지 한 장을 of the magazine. 잡지책에. 어떤 잡지책? That she was reading. 그녀가 읽고 있던. She was reading의 목적어가 선행사 매거진이죠. So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자신이 읽고 있었던 잡지 뒤쪽 페이지 하나를 찢어냈어요. It. 그런데 그 페이지에는 contained 담고 있었습니다. A full page, 한 면 가득, picture of the world, 전 세계 지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렇게 찢어낸 다음에, tearing it into pieces. 뭐야? 그러면, as she tore. 원래 이랬겠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는 뒤에 나오는 mom Esther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똑같이 문제로 바꿀 때 이걸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she하고 her하고 자꾸 반복되니까 지금 엄마하고 딸만 나오니까 분명 바꿔서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얘를 없애요. 시제 과거 과거니까 얘를 이렇게 tearing 해서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into pieces, 산산조각으로 찢으시면서 mom asked her daughter, ask 목적은 투부정사 쓰인 거지. 엄마는 그녀의 딸에게 to put the picture together 그 그림을 뭐요? 결합시키라고 부탁했어요. 요구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she 엄마가 would read her 딸에게 a story 읽어주기 전에. 아 그럼 아무개야 요거 있잖아. 요거 좀 퍼즐 좀 맞추고 있어. 그래놓고 세 개지를 갈기갈기 찢은 거야. 그랬더니 but 하지만 a short time later 잠시 후에 The little girl, 그 꼬마 소녀는 announced,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The completion of her puzzle project. 자신의 puzzle project가 끝났음을, 그죠?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시트만 시침? 뽑으면 돼. 그럼 머리 묶을 수 있어. 10분에 깨워줄게. 요거 간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to her astonishment.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격이 붙고 그리고 여기 감정명사가 이렇게 붙으면 아, 이 소유격인 이 사람이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stonishment라는 건 surprise 그런 거랑 비슷하죠. to her surpri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녀가 아주 놀랍게도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the world picture completely assembled 와, 그 세계 지도가 완전히 맞춰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형식? 아, she가 주어고요. found가 5형식 동사고요. 그러면 무엇이 목적어? The world picture가 목적어죠. 그 세계 지도 그림이 뭐야? assemble 하면은 조립하다잖아 원래. assemble의 pp가.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수동의 관계죠. 조립을 한 게 아니라 조립이 된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 은호가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할 거 있나 해서. 아, 지금 부드페스트 다 했어요? 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아, 책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혹시 뭐 여쭤볼까요? 그러면은요. 얘네들 아마 이거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잠깐 그렇잖아요. 주소서 그 문자 보내는데 답변 좀 줘서. 아, 예. 얘네 이거 뭐 이거 배우기 했어요.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집에 안 들어오잖아 주간 말고 민사 공개를 해서 아 나도 졸려 나만 안 졸리지? 아, 나 졸고 있는데 쌤이 나 졸음을 눈치 못해 지금 예전 거는 진짜 아 피곤해 죽고 싶다 아 고마워 엄마가 안 했어? 너 어제
그 랩도 쌌다고 하지. 이거 아닌. 진짜 이 공부 너무. 역사 역사 이 시험 보고 왜 그래? 아 진짜 나 뒤에 빠지는 거 되게 많대. 계속 빠지는 거 많아. 아, 나 중학교 때 거기 박근혜로 정부 바뀌면서 안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서 하잖아. 배워봤다 필요 없다고. 한 5년 지면 이제 박근혜 탄핵 이러면서 막 시위 이러면서 경찰에 시위 지나고 오메가. 오케이. 아우, 벌써야 내신 재본교재 다 풀고, 어? 프린트문제 다 풀고, 이야. 듣기 외운데, 이제 쟤는. 듣기를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껌 씹으면서 여유롭게 지금 이미 다 했다고. 어머, 그 사이에 또 쓰러지셨네요? 어, 일단 요거까지는 자게 놔둬. 어, 금세 끝납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장 남은 거야, 그래서. When she asked her daughter. 그래서, 아, 엄마가 딸에게 물었을 때. How? 그 간접 의문이야? 어떻게? She. 딸이. Man is to 동사원은 그런 간신히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거든요. So, man is to do it so quickly.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해냈느냐라고 물었을 때. The little girl. 여기 알아야 됩니다. The little girl은 딸이죠. 그 꼬마 소녀는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that 이하를. that는 생략 가능한 목적어들 접속사죠. on the reverse 또 나오지. 아까 reverse 기억나니 반전? 그 지문하고 요 지문에 똑같이 reverse 등장하니까 기억해라. on the reverse side. 그냥 쉬운 말로 back이에요. back. on the back side. So on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그 페이지의 뒷면에 역시 붙이죠. on the reverse side of the page가 부사니까 was가 자동사. The picture of a little girl. 요거죠, 바로. A little girl. 요건 딸이 아닙니다, 그치? 그 그림에 있는 세계지도 반대면에 있는 작은 소녀의, 그치? 그림이 있었다. 라고 설명했고요. And, 그래서, when she got together the little girl. 요것도 그 그림이죠. 앞에 있는 she는 딸 아이가 그 그림에 있는 작은 소녀를 조합을 했을 때, the whole world. 전 세계지도가 came together, 함께 조합되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됐니? 이거 뭐 굳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거의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 17번. 요거는 좀 재밌네. 그치? Learn the different drive customs in America. 미국에서는 차를 운전할 때 요건 설명 들어야 되는데. 영상 보고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얘들아! 어떡하지? 너도 졸려? 왜 그래? 요즘 시험 공부들 너무 새벽 몇 개까지 해도 그런가? 진영이만 말썽하네? 전 안 하거든요. 안 해? 전 경찰 될 거라 수능 준비하면 돼요. 뭐 경찰이 뭐 수능으로만 누가 아, 수능이 50%라던데? 그래, 수능 50%라도 수능도 50% 잘... 50%밖에 안 들어갔대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수능을 다 똑같이 잘 본 애들 중에서 변별력이 있으려면 다 열심히 해놔야지. 딱 재수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게. 저는 재수 안 하고 바로 순경 할 거예요. 떨어지면 순경 시험 또 준비해서? 네. 순경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 봐요.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요? 노량진 가야 되겠네? 아니, 노량진 안 가봤고요. 어디 있는데? 인강 그러면 되겠다. 아, 인강? 어차피 실반 들어가도 사람 많아서 안 좋대요. 그래, 선생님 공무원 시험 강의도 찍어놔야 되겠구나. 오메가. 오메가. 선생님 공무원 시험 책 써놓은 거 있어. 응, 저 옛날에 저 영어 가르쳐주신 학원쌤이 유튜브로 이제 그런 거 시작하신 데요, 쌤. 그래? 네. 상신기에는. 요즘 많이들 하니까. 자, 알 수 없다. 보자. 이건 이해 잘해야 돼. 자, 스타트. 나도 그냥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지금 늦출 시각이 없어. 자, 봐라. 맞아요. 아, 제목 일단 Learn the different driving customs. 이거 일단 써볼게요. 제목은 Learn the different
다양한, 이게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지? 다양한이란 뜻이 있어요. Driving customs in America. 미국에서는 각 50개 주마다, 그렇지? 서로 다른 도로교통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익혀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응? 미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가 서로 달라요. 각 주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driving a motor vehicle in America.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is a widely varied skill. 굉장히 다양한 기술입니다. 이런 얘기. 왜?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있으니까. 왜 그래? 바로 밑에 나오죠. Every state has its own laws and guidelines. 모든 주가 그 자신만의 법과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n, 뭐에 대해서? How to handle their cars. 아까 한 것처럼 How they should handle their cars. 그치? 자동차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n New York, 뉴욕에서는 자 이제 첫 번째 뉴욕부터 갑니다. 뉴욕에서는 뭐를? Never use your turn signal. 결코 여러분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When you want to change lanes. 여러분 차선을 바꿀 때. 뭐, 자, 보세요. 차가, 아, 이게 이해를 잘 해냅니다.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방향 지시등이라는 건 왼쪽, 오른쪽에 깜빡, 이걸 말하는 거야.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고, 또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여기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이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꾸로 그릴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있는 거야. 양쪽 차선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로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꼬리에 이렇게 운전대 왼쪽으로 턱 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나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뉴욕에서는. 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선을 바꾸고 싶을 때 방향 지시등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New York City drivers, 뉴욕 도시의 운전자들은 respond to this, 이것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rowding the lane, 그 차선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근데 어떤 차선? You are trying to get into. into의 목적어가 선행사 the lane이지. 그래서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는 거고요.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요 부분 봐봐 이 차선으로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얘들은 뭐로 알아듣냐면 야 왼쪽으로 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차들이 일로 몰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나 일리 갈 거야가 아니라 야 지금 앞에 무슨 일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다 이쪽으로 복잡하게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only use your turn signal for turns 그럼 방향 지시 등은 뭐야? 방향 전환의 경우에만 켜라 차선을 바꿀 때 쓰는 게 아니라 언제만 켜라? 요렇게 4차선 intersection이 나오거든 왼쪽으로 틀고 싶을 때 요럴 때 요럴 때만 써라 이런 얘기 알겠니? 걔네들은 방향 지시 등을 좌회전 우회전 요럴 때 사용하는 걸로 아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그냥 차선 바꿀 때만 쓰면 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잘못 안다 그래서 이 반응으로서 다 일일이 몰려든다는 얘기야. 앞에 막혀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뉴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eanwhile. 한편, 피츠버그. 아, 그 피츠버그 나오니까 이게 강정호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음주운전 하다 걸렸죠? 시키가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붙잡았는데 또 친구가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제가 운전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죠? 딱 영상으로 다 드러났어요. 거짓말죄까지 해서 지금 조사받는데 대단한 야구선수들 몇 명이 아주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자 어쨌든 피츠버그 나오니까 Meanwhile 반면에 One peculiar thing 특이한 거죠 peculiar 하면 한 가지 특이한 점 The drivers in Pittsburgh like to do 그럼 like to do의 목적어가 thing이잖아 peculiar thing 그럼 thing과 the driver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 생략됐죠 피츠버그에 있는 운전자들이 하기 좋아하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is입니다. Not to go right after. 곧바로죠, 여기 right은. 그래서 right after니까 직후.
The traffic signal turns green. 아, 교통신호등이 녹색으로 변한 직후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When there's a car, 자동차가 한 대 있을 때, 어떤 자동차가? Waiting to make a left turn, 아,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at the opposite side of the crossing. 뭐요? 교차로의 그 반대편에서. 자, 이제 상황을 보여줄게요. 내 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등이 있는데, 아,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색을 이쪽으로 할까? 어제 막 운전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자, 녹색을 했습니다. 그럼 녹색이 됐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 아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언제 안 간다는 거야? 요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이 됐는데도,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차 한 대가, 그지? 이렇게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지? 안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먼저 보내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피츠버그에서 이거 모르면 교통사고 나기 쉽습니다. 피츠버그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가 한 대 있을 땐 녹색으로 바뀐 직후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봐봐. It seems the local etiquette니까 it seems that 생각된 거예요. It seems that, that 이하처럼 보입니다. The local etiquette, 그 지역의 예절, etiquette은 is입니다. For the first vehicle, 첫 번째 차량. 근데 뭐 하려는? Waiting to turn left. 아,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첫 번째 차량이 to have the right of way,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지? 그 지역의 에티켓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니? 여기 좌회전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차량이 이렇게, 아, 좌회전을 하도록 통행권, 그지? The right of way,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Then, 그러고 나서, traffic may resume 이라는 거,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교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At its usual wild pace. 그것의 평상시에 아주 정신없이 바쁜 그러한 속도로 다시 재개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해됐죠? 자, 그래서 밑에 봐봐, 맨 밑에. It can be quite embarrassing. 꽤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It는 가짜 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는? Not to know this rule. 이 규칙을 모르는 것은 무엇으로서? As the first or second vehicle in line at the intersection. 아, 그 교차로에서 첫 번째 차나 두 번째 차량으로서 이 규칙을 모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차량이 얘가 모르는 애야. 근데 이놈 봐라, 녹색인데 얘는 떠나. 들이받을 수 있겠죠. 기다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몰라? 큰일 나겠죠. 그냥 가다가 들이받아버리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네. 첫 번째 차나 두 번째 차.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차랑 두 번째 차인데 얘만 믿고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고 날 거 아니야. 이미 녹색 얘는 가기 전에 하나만 보내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되게 피츠버그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이 예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이게 16, 17. 이게 4개 된 건가 그럼? 네. 21강? 21강이 6개였구나. 자, 그럼 이제 22강 4개, 22강 4개 하고요. 어떡하지, 저 어린 양들을 굽어 살필 수 없어. 13년 11월. 잠깐만, 전화 문제 주실까? 안 줬나? 너희, 이거 너희 거잖아. 영파요, 5일, 9월. 그래, 너희 거 이거 선생님이 편집해놨네. 맞네. 유나는 누가 갖다 줘? 지혜가? 어. 자. 어제 다 준비해놨으니 생각해보니까. 또 이거, 이거는 5단계였고. 어떡해. 자, 여기도. 조금
좀만 더 이따 깨우자고.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랑 지금 엎어 붙인 거지? 내신 아이버린 거 아니거든? 알아. 아니, 아, 경찰. 왜 좀 덜 해도 된다는 소리래. 이거는 수능을 더 타라는 거지. 아, 어떡해, 수능. 얘 진짜 그냥 해도 나보다 잘하실 수 있어. 내신 사람들 나보다 잘 못해. 자고 있어? 자니까 니가 그 소리 말고. 이럴 때 못하지, 너. 할 수 있어, 이 소리. 진짜? 자지 마. 우리는 근데 맨날 걔 입을 써는 소리가 다 애들 욕하는 소리밖에 없어. 누구? 자기 자기 친구도 욕하고 자기 같이 다니는 애들 미안해. 그리고 걔네도 마음 안 들어 욕하고. 음악질한 게 처음에 나, 내 친구 두 명이랑 이렇게 세 명들 했는데 걔가 처음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뭐 자기네가 다 정해놓은 게 있고 중학교 때 한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하던 거 내가 제안을 했어. 같이 하던 거 각자 깨고. 오반에 아는 애가 별로 없다는데, 그 진짜. 아니, 우리 기가 끊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와서 기가 끊었는데, 기가 끊었어. 근데 나, 내가 앞에 만져줄 되게 싫은 시간이야. 자, 이제 스타트 하자. 일어나야 된다. 아, 이거 여신 안 하시고. 요술을 치료해주세요. 스타트 해야 된다는 소리 나눠졌어. 야, 일어나. 여타나 먹여야 되겠다. 야, 말아먹어. 박수현 선생님이 가져오신 거야. 괜찮아. 생강이야. 감기도 뚝 나. 일어나야 된다, 이제. 22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야. 이거 먹어도 아, 창문을 열어놓을까? 바람이 확 들어오게? 감기 나나, 너. 일어나. 응? 응. 일어나. 일어나. 먹어. 괜찮은데? 아니, 나 더 쉬면 더, 더 자고 싶어. 나 그냥, 우리 뭐지? 9월 날, 다음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것까지는 해야 되고.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5시까지 올 수 있어, 진짜? 네, 도와달래. 5시까지 와라, 지금. 아, 너무 되게 싫어, 5시. 아, 그럴 필요 없다. 금요일날 동북은 시험 이미 시작해서. 금요일날 애들 일찍 와서 하기로 했어. 그래서 2교시까지 니네 풀로 그날 다 끝낼 거야, 듣기도. 한번 듣기야, 뭐 그냥 선생님이 만든 자료 가지고 한번 죽을 틈 되니까. 모의고사 하나 끝내야지. 이렇게 센 줄 몰랐다. 맞잖아. 한꺼번에 이렇게 세요. 뭐가 세? 너무 속았어. 너무 세요. 좋잖아. 오늘 두 번이나 속았어. 괜찮지 않아? 너무 센데? 너도 그래? 아하. 감기 예방. 호구뿔랑 너도 먹어친 거야. 먹어친 거야. 이거 뭔지 안 돼요. 맛있다고 호구뿔 깠어야지. 그래 먹어. 수빈, 먹었어? 네. 괜찮아? 입에서 색깔이 없어요. 생각 나빠? 아, 맛있잖아요. 해 먹을 때 같이 먹잖아. 맛있잖아, 달짝지근하니 같이. 아, 너무. 뭐 똑씹을 표지 뭐라 그래? 내가 이거 먹어도 효과가 없어. 처음 먹었습니다. 인정. 이제 살아났네. 그거 봐, 너 생강 더 갖다 줄까? 아니야. 좋은 거야, 너. 그냥 선생님의 성의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하자! 해야 돼. 부탁부탁해서 모의고사도 하고. 어떻게 만졌으면 좋겠지? 아, 잘못생겼어. 화장실 좀 마지막으로 해. 아, 너는 참 어린이라서 이게 또 생각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 생각은 아, 진짜 그냥 생각 먹는 기분이에요. 좋았어. 생각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하나였을 줄. 네개 설마?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아까도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닦아 줄게. 아, 생각은 중화돼. 자. 감사합니다. 아, 준영이는 먹으면 안 된다. 생강 먹고 먹어야지. 중화된대. 이거 빨리 먹어! 아, 피자. 아, 힘든데, 난. 네, 땀들어. 톱소잖아. 와사비 같이. 와사비도 싫어. 와사비도 싫어해? 나도 아, 매운 거는 좋아하는데, 이런 향. 나도 와사비는 싫었는데, 그 입맛이 바뀌더라. 나 수박 좀. 애 엄마가 그 와사비 좋아하니까 식당에 갈 때마다 와사비 주세요, 와사비 주세요, 와사비 주세요 해서 싫은데 억지로 참고 먹다 보니까 와사비 입맛으로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반대야. 내가 옛날에 매운 거 싫어했는데 지금 내가 매운 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뒤집었어. 매운 거. 왜 떡볶이 중에 왜 굉장히 매운 떡볶이 그런 사람? 엽기 떡볶이 그래. 그건 뭐. 그것도 잘 먹어. 그건 맵더라 진짜. 근데 원래 매운맛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그 기억에 각인을 시켜줘서 또 기억이 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찾고 싶은. 매운맛이 똥쟁이래요. 그렇지. 맛이 아니에요. 썰은 거. 근데 그걸 너무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거야. 그걸 언젠가 또 찾게 만드는 거야. 아, 표창원 무슨 일인 거예요? 그 이름 공개하는 거. 공개 봐. 표창원 표창원 무슨 일? 뭐였다고? 표창원. 박근혜 탄핵 반대한 국회의원 이름 명단 공개했다는데. 그래? 그래서 막 번호 자기 번호 이거라고 일반에 연락하라고 하면서 번호 공개하고 그러지. 그래? 지금 뭐 박근혜 닷컴 들어가도 나와. 박근혜 닷컴 들어가면 지역구요. 네가 속해 있는 사는 곳에
무슨 구만 딱 쳐도 그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거기 들어가면 새누리당에 탄핵 반대하는 빨간색 들어온 사람들 뜨고, 나는 탄핵할 거요 하고 파란색 들어온 사람들 뜨고, 응답, 응답 안 한 사람들 뜨고 이래. 근데 새누리당에서 표창원을 고소했대요. 전직 경찰님. 뭐 어쨌든. 알고 있겠지, 그래도. 뭐, 하라지 뭐. 상관 있어. 오늘 또 그거에 문제됐잖아, 왜? 어제 새누리당 가가지고 막 시위에서 계란이 던져줬는데 경찰한테 시켰다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청소시켜놓고, 그래서 전직 경찰 분께서 니들 뭐 하는 짓이야? 신용 아저씨가. 왜 경찰한테 청소시켜 그랬더니 통장에 와가지고 우리 원래 그러는데 경찰이 하던 일이야. 역시 그것도 화장이 생기게 생겼어. 그 장신용 그 사람도 되게 높은 사람인데. 전직. 아 지금 현직이. 전직. 전직이요. 내가 알기로는 전직이. 현직에서. 글쎄. 아 근데 그 사람도 되게 높아. 책 하나 제대로 써가지고 진짜. 그 사람 보러 시키고 가고 싶어. 됐어, 이제? 좋아요, 22강. 아, 끝맛이 매콤하구나. 잘 시간으로 중화해. 강렬이니? 네. 아, 우리 영준이 한번 먹여드리겠네. 오, 아빠! 이거 왜 줘? 자, 우리 귀여운 침팬지로 갑니다. 침팬지 22강에. 침팬지의 관심은 뭐다? 관심을 끄는 초점법. 자, 침팬지가 사람의 관심을 어떻게 그렇게 끌어서 막 조정을 하는지. 자, 청문장 니키. 니키는 which is a 침팬지 이렇게 되어 있죠. 침팬지인데 once showed me. 한 번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오네. How to manipulate attention. 여기 나오네. 이게 주제어죠. How to manipulate. Manipulate. 뭐요? Attention? 관심 조정법이네요. 아. 침팬지의 관심 조정법. 관심. 침팬지가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매니큘레이트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거든. 매니큘레이트, 매니큘레이트. 매니큘레이션, 매니큘레이트.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니까요. He had gotten used to. 우와,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전인가 봐요. 지금 사건의 진술을 기준을 과거로 보면은 he had gotten을 쓰기도 하는데 gotten을 쓴 겁니다. 그죠? used to. 그럼 be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면 뭐뭐에 익숙하다잖아. 근데 여기 be used가 아니라 이렇게 get를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었어요. 익숙해지다, 익숙해지게 되다의 변화일 때는 get used to거든요. 그리고 PP 쓴 겁니다. Head PP, 과거 완료. 그는 이미 그 전에 Head 같은 used to my throwing bananas. 제가 바나나 던져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Across the fence, 그래서 울타리 너머로 at the zoo, 동물원에서 where I worked. 제가 일하던 동물원에 울타리 너머로 바나나 던져주던 것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Throwing이라는 동명사 나왔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로 제가 던져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to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My banana throwing. My throwing banana군요. 됐니? 자, 그랬더니 one day, 어느 날 while I was recording data, 제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던 동안에 I had totally forgotten. 또 나오네요. 그죠? 내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던 건 was recording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기록을 하고 있던 기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전에 완전히 had forgotten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시제가 명확히 잘 구별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기록을, 데이터 기록을 하고 있던 동안 I had totally forgotten. 저는 그 전에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About the bananas. 그 바나나에 대해서. Which. 그런데 그 바나나는 hang, hung, hung이죠.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장난치실 겁니다. 행헝헝 그래서 바나나가 매달려 있었던데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행드. 이거 무슨 뜻이야? 목매달다. 이거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목매달다. 행맨 게임 알죠? 행맨 게임. 그 행맨 게임의 행이 이거예요. 행행드 행. 이거는 매달려 있다 이럴 때 쓰는 거 그냥 행헝헝. 어디에 걸다, 매달다, 매달려 있다. 이게 목을 걸다. 행드 아니라 헝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들이 hung on a tall tree behind me. 제 뒤에 큰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니?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안 주니까 저놈 봐라, 뭔 짓을 하고 있는 걸 바나나 안 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자료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니키 헤든트예요. 그럼 니키 헤든트에 대해 뭐가 생겼던 거야? 헤든트? 나는 까먹고 있었지만 니키는 헤든트 폴 같은 이겠죠. 그지? 니키는 까먹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밥인데. 그래서 he sat down right in front of me. 그래서 그 니키 침팬츠는 바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locked his red brown eyes into mine. lock, 여기서는 잠그다의 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키다 이 개념이야. 여기에 과거형이 쓰이니까 fixed locked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 그 녀석의 어떤 색깔의 눈을? red brown. 아, 검붉은색의 그러한, 아, red brown이니까 적갈색 눈을 into mine. 제 눈에 고정을 시켰고, and 그러고 나서 Once he had my attention, 드디어 나오네, 핵심어. 그 녀석이 제 관심을 갖게 되자, abruptly, abruptly는 갑자기, suddenly에요. abruptly. suddenly. 갑자기, 뭐 했다? 뭐 했어요? abruptly moved his head. 머리를 움직였습니다. and eyes. 그리고 눈을요. away from mine. 그지? 제 눈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To a point over my left shoulder. 제 왼쪽 어깨 위 지점으로 돌렸습니다. 잘 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 눈을 바라보다가 내 왼쪽 어깨 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쪽 봐봐. 이쪽 봐봐. 이러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왜냐면 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바나나가 걸려있으니까 이 왼쪽 어깨 위쪽을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이 침팬지가. 자, so he then, 그 녀석은 그러고 나서 looked back at me. 다시 나를 쳐다보았고 and repeated the move. 그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연상이 되죠? 어떤 장면인지. 야, 저기 바나나, 바나나 막 이랬던 거야. So at first, 처음에는요, I thought that, 저는 생각했죠. I was being compared with another chimpanzee. 제가 또 다른 침팬지와 비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진행 수동태 was being compared. be being pp에서 비동사가 과거니까. but 하지만 the second time 두 번째 순간에 I turned around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to see 그치? 알아보려고 무엇을 what he was looking at 그 녀석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고요. And spotted the bananas. 뭐예요? spot. 발견했습니다. 추우니까 티를 하나 더 입죠? 단모음 단자음일 때 자음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알아차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바나나를. 자, 결론은 니키 had indicated. 여기 또 과거 알렸었지. 니키는 그 전에 가리켰었던 것입니다. What he wanted. 그 녀석이 원했던 것을 뭐 없이 without a single sound or hand gesture. 단 하나의 소리나 손의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리켰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봐라. 시제적으로 보니까 head forgotten도 이제 hadn't forgotten 같은 생략됐지만 head indicated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도 head 같은 요소도 이 시제 관련해서 좀 잘 기억해 두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침팬지. 아우, 어제 그 재수생 녀석이 잘 먹고 다 끝날 그럼 이제 막잔하고 가자 그랬는데 막잔을 얘들은 되게 술을 진짜 안 먹더라고.
참 달랐어요. 그 전에 갔던 애들하고. 대학생 애들은 술을 엄청 먹거든요. 얘들, 걔들은 막 오자마자 얘기했나? 피처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막 붓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주로 이쪽에 앉고 남자애들이 이쪽에 앉았는데 여자애들이 주로 앉아있던 자리에 갑자기 큰 잔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시면 싱겁지? 그러더니 소주를 콜콜콜콜콜콜콜 누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학생들이 다 고상한 서울 교대 무슨 뭐 이대 교육과 무슨 뭐 다 그런 녀석들인데 술을 아주 오판. 또 그 중에 한 명이 남친하고 요즘 뭐 문제가 있었대나 뭐래나 마시나? 나 해롱이라고 했대. 박수 선생님이 저쪽 사는 녀석 데려다 줬더니 다음날 전화 왔더래. 어, 선생님 저를 데려다 주셨다면서요? 필름이 깨진 거야. 그러지 마. 그렇지? 술은 꼭 부모님께 배우세요. 부모님한테 주도를 제대로 배워야지. 뭐 선생님 앞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박수 선생님이 그날 고생 좀 하셨겠어. 자, 그 다음에 22강에 3, 4번 갑니다. 22강 3, 4번. 최초의 아메리카인이 나오네요. 최초의 아메리카인. Who are the first Americans? 이렇게 나오네? 누구였을까요? 아시아인들이죠. Who are the first Americans? 아시아에서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하다가 건너간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자, between 100,000 and 8,000 years ago. 그죠? 10만 년과 8,000년 전 사이 어느 때에 The last ice age래요. 마지막 빙하기가 produced to low sea levels. 왜요? 낮은 해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높이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해발이냐면 in turn 그 결과로 created a land bridge. 왜요? 육지에 다리 하나를 만들었던 어디에? In the Bering Strait. 아, 베어링 해협에 between the Asian and North American continents.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선생님 그림이 좀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요, 일본이 있죠. 여기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또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베어링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이게 육지처럼 다리처럼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스카 지역하고 러시아의 위쪽, 그죠? 이쪽에 이렇게 다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many scholars believe that 많은 학자들은 데디아를 믿고 있습니다. Small communities of people from Asia, 아시아 출신의 그러한 사람들의 작은 부족들이 crossed this land bridge, 이 육지 다리를 건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most likely, 그러니까 가장 그럴싸하게도 they were hunters, 그들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냥꾼? Who were pursuing the herds of bison and reindeer? Bison 하면 들소, reindeer는 순록이죠. 어머, 좀 있으면 이제 순록들이 오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산타클로스가. 그래서 아, 순록과 들소 무리떼를 쫓아가고 있던 사냥꾼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들소 순록이냐면 that moved in search of grazing land, 목초지죠. 풀 뜯어먹는 땅,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던 들소와 순록의 무리를 쫓고 있던 사냥꾼들입니다. 근데 그 목초지가 어디 있대요? Into North America as the glacier receded. Recede가 뭐니? Recede. 아, 이게 뒤쪽으로요. Seed니까 가는 거죠? 이게 물러나다, 후퇴하다 이렇게 됩니다. 너들 기억나니? Pre 하면 이거 미리죠? 미리. Beforehand. 미리 precede 하면 뭐예요? 그래서 미리 가는 거니까 이건 선행하는 거죠. seed가 그런 의미네. 그러면 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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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앞으로 계속 가다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 전진하는 거, 이거는 미리 가는 거, 선행하는 거, 이거는 뒤로 물러나는 거, 후퇴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retreat라고 해요. retreat. 아, 그렇군요. 뭐가? 빙하가 물러나면서 북아메리카 쪽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던 들소나 순록의 떼를 쫓아가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들소를 쫓아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풀이
그지? 이 북아메리카에 있으니까 동물들을 쫓아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리 간 거예요. 네. 이런 거 시드가요? 원래 네. 저런 거예요? 혹은 아래 거? 예, 이거는 이거랑 달라요. 프로시드. 약간 시드, 세스, 프로세스도 있잖아. 처리하다. 그러니까 거기 다 변형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울리게 바뀌어요. 발음하기 쉽게 바뀌고 요 시드랑 요거랑 좀 다르죠. 됐어요? 그렇군요. 마지막 빙하기. 뭐 빙하기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 있었죠? 자, 그래서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바로 became the first American,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scholars do not agree on,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on 이하에는 exactly, 정확히 when human beings first began living in the Americas, 또는 began 뒤에 to live 해도 되잖아요. 언제 인간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기 시작했는지에는 정확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However 하고 나오더라 결론은. They do know however that. 그러나 그 학자들은 정말로 that 이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These first Americans, 이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were hunters, 사냥꾼이었고 and food getters, 그죠? 음식을 모으던, 채집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알고 있습니다. 됐니? 근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발견되는 그 유골들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유골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메리카인은 알고 보면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냥꾼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인데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 뇌의 잠재력 이런 어마어마한 걸 지금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숫자 나오니까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imagine for a moment 하고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안 상상해 봅시다. 무엇을? What is going on? 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In your body right now. 지금 당장 여러분 신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동안 상상해 보세요. As you are reading this page.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됐니? 자, 그랬더니 every second, 매 순간마다 about 10 million cells die up. 10 million이니까 천만 개가, 그죠? 천만 개의 세포가 매 초마다 죽는데요. 써. 1초마다. 1초에 내 천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And,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another를 썼습니다. another. 단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10 million new ones 보이시나요? 자, ones가 뭔데요? cells 요걸 대신하는 거야. 근데 요 전체를 천만 개의 세포 자체 이 한 덩어리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another 썼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천만 개의 새로운 세포 한 덩어리에 또 한 번에 천만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어떻게 된대요? are created. 그런데 동사는 뭘 썼어요? are을 썼어요. 이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는 복수를 썼고 그지? 단수를 수식하는 언어들을 썼고 이거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잘못 쓴 글이에요. 원래 이럴 거면은 is라고 해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are로 해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보잉고도 예전에 이거 봤을 때 학교 선생님도 그냥 가라 실용용어니까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별 답 없이. 그래도 안 하는 나에 대해 시험 볼 때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 another 10 million new ones are created 이렇게 쓰인 거야. 또 다른 천만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어우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생성도 된다는 얘기죠. 천만 개가. 그러니까 이퀄이 되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천만 개 죽고 천만 개 생겨난 거. 자, 그런데 although 비록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consciously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전혀 모르고는 있겠지만 왜 모른다는 뜻이는 거예요? How aware of 무엇을 인식하다. 말이 좋아서 이런 거지 한마디로 알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반대말이 바로 be unaware of 이렇게 쓴 거니까. 그지? unaware of. 이게 이제 무엇을 모르다 이렇게 된 거죠. have no idea 쓰는 것처럼. 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그 점을 완전히 모르고는 있지만 your brain, 여러분의 뇌는 has thrown away. 왜요? 버려버렸습니다. some 100 million cells. 와, 100 million cells예요. 왜요? 약 1억 개나. 뇌에서 1억 개나. 와, 1억이나 돼요? 1억 개의 세포를 버려버렸고요. and 그리고 replaced. 그 다음에 또 나오죠. another 100 million ones. 또 다른 1억 개로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걸리는 거야? has thrown away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리고 and has replaced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 has pp가 and로 이렇게 해서 병렬되어 있는 거야. 됐니? 그렇군요. 그래서 아, 여러분은 그 점을, 그럼 it가 내용이 나온 건 뒷내용이네요. although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consciously 그랬는데 그 it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바로 뒷문장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지? 대략 1억 개의 세포를 버려버리고, 그지? 대신에 또 다른 1억 개의 세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 since, 뭐 하고 나서부터? you began reading this paragraph. 여러분이 이 단락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왜 현재 완료를 이렇게 쓴 거야? 현재 완료를 썼던 이유를 보니까 그게 아하 since 뭐야? began 여러분이 이 단락을 읽은 지 그럼 몇 초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로는 몇 초? 1억 개가 되려면 10초가 지났죠. 10초 10초 곱하기 1000만 하니까 1억이 되니까 필자가 여기까지 읽은 게 여러분이 10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부분이야. 첫 문장에서 그랬잖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페이지를 읽는 동안 지금 당장 여러분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래놓고 1초마다 대략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요. 또 다른 1000만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비록 여러분이 그 점을 완전히 모르고 있겠지만 요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는 그죠? 대략 1억 개나 되는 세포들을 버려왔고 그리고 또 다른 1억 개의 세포들을 대체해 온 거예요. since 언제부터? 여러분이 이 단락을 읽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초 동안. 이해되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법으로 나와요. if you were to 가정법이에요. if you were to. 자, 요거는 미래가정법. 미래가정법. 혹시라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게 된다면. 자, if you were to write out your brain's potential. 여러분이 만에 하나 여러분의 뇌의 잠재력을 기록을 하기라도 한다면. 근데 어떤 것처럼 as expressed by the number of의 더도 알아두셔야 되죠. of possible neural connections. 아, 가능한 신경망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뇌의 잠재력을 굳이 쓰라고 하신다면. 선생님, 근데 어떤 신경망이냐면 it could make. it could make it는 뭐예요? 뇌죠, 뇌.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 could make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connections,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연결망을 말해요. 이 세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뇌에 뭔가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뇌를 잘라버렸더니 전혀 이상 없이 아무
이상 없이 기억을 해내더라. 알고 보니까 이 전반에 다 펼쳐져 있어서 세포 안에 기억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한 세포랑 한 세포랑 막 8천여 개의 세포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갖고 서로 막 주고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래요. 뭐 그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었는데. 자, 다시. 만약에 if you were to write out your brain's potential, 여러분이 뇌의 잠재력을 기록을 하기라도 한다면 어떤 식으로? As expressed by the number, 그 숫자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어떤 숫자? Of possible neural connection, 아, 가능한 신경망의 숫자. 근데 어떤 신경망이야? It could make,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 신경망들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뇌의 잠재력을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 It would take, 시간이 걸릴 겁니다. You, 여러분에게 75 years, 75년이 to write out, 작성하는 데만 all the zeros, 모든 0을 0고파 0을 작성하는데 이 0을 쓰는데 75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불가능한 거겠죠, 한마디로.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 신경망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됐니? 자, 그래서 That's the level of power. 그게 바로 파워, 그치? 힘과 and capacity, 능력의 수준입니다. 무엇에? You have. You have의 목적어가 뭐예요? 선행사. The level of power and capacity. 이게 선행사겠죠? 아니? The level of power and capacity가 선행사고, so you have의 목적어가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Every moment of every day.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말로 했나요? In other words, 다시 말씀드리자면, your potential to achieve what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력은 is essentially without limit. 본질적으로 한계가 뭐야? 없다. 그럼 이거 한 단어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without limit. 굳이 뭐 한계가 없는. 뭐예요? limit? less겠죠. 어떻게라고요? unlimited. limited는 제한된 거니까 unlimited는 그치? 무한한 거고. finite가 유한한이죠. 그래서 infinite 그러면 무한한이죠. endless. 왜 이렇게 좋아요? infinite. 아, 내 거 하자. 너만을 사랑해. 오! 뭐 이런 거? 인피니트 노래 맞니? 근데 그게? 맞아요. 아, 인피니트 팬이야? 인피니트 멋지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가수들 아니에요, 인피니트.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피니트는. 우리 영준이가 좋아하는 게 헬로 헬로 걔네 누구야?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헬로 헬로 그러던 남자 그룹 있는데 헬로 거의 안 돼가지고 걔네도 인기 많은데 그 모르니? 헬로우, 헬로우 하는 노래? 그래, 샤이니, 반짝이는 애들. 샤이니, 샤방샤방. 인피니트와 샤이니 인기가 거의 맞먹죠? 그지? 아니야? 인피니트가 이겨? 샤이니가 선배죠. 샤이니가 선배야? 인피니트 후배고, 엑소는? 더 후배인가? 엑소가 막내야? 훨씬 후배예요, 훨씬. 그래? 아, 그럼 나는 엑소 후배냐, 난. 너희들은 좀 9세대구나. 인피니트 팬인 거 보니까. 선생님 엑소 팬인데. 옛날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엑소의 중독. 선생님 청소할 때 틀어놓는 노래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이것은,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흘러나와야 따라 부르는데. 가사가 아주 뮤직비디오도 강렬하죠. 막 갖춰가지고 막. 야, 하나 남은 거야, 일단은, 우리 보스는. 7, 8번. 아, 이거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왜, 고려시대에는 무슨 청자죠? 고려청자. 기억나니? 고려시대 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안 썼어요?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누가 나왔니? 조선시대. 조선? 이조? 액자가 나왔죠. 하얀 그릇. 그거는 서민들이 썼어요. 고려시대 때는 주로 귀족들이 상갑종자, 그래갖고 그거 비쌉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할머니가 쓰시던 무슨 꽃병이 있는데 푸르스름하다. 그런 고려시대 굉장한 귀족이 있었던 청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얀색 백작, 이제 서민들이 널리 쓰던, 실용적으로 쓰던 그릇인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상형문자 있잖아요. 상형문자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걸 바꾼 게 이집트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보세요. 자, writing in Egypt. 이집트에서 이 글자는 emerged니까 생겨났습니다. 출현했습니다. Around 3000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대략 3000년 전쯤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the Greeks later,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은 called this earliest Egyptian writing, 이 최초의 이집트의 글을 뭐라고 불렀어요? Hieroglyphics, 아, 상형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meaning 이렇게 나오네. meaning이라는 건 which means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를 합치면 이렇게 현재 문사로 되죠. 의미를 하면서 뭐를? priest carvings. 아, 성직자, priest, 목사님을 prie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직자들의 조각물이나 or sacred 그러면 신성 아니죠. 좀 있으면 이제 solemn night, holy night 이런 거 나오잖아. 고요한 밤 무슨가? 거룩한, 신성한. 그죠? 이게? 거북한. 아, 홀리. 뭐라고? 거북한이래요. 아, 거북한 밤이에요? 아, 너희는 참 이윤재 2학년을 크리스마스 24, 25일 축복받으며 시작했구나. 아, 쌤, 저 24일날 못 나와요. 왜요? 아빠랑 손잡고 어디 가요? 아, 우리 영준이 어떡하니 불쌍해서. 24일도 25일도 다 아빠가 또 없는 거야. 어떻게 놀아줘야지. 치료해요 이제. 25일 나와요? 네. 축복받으러. 축복해야지. 내가 2학년 스타트는. 토요일 일요일. 원래 오는 날이잖아요. 자, 아니. 아, 그래서 그 3000, 기원전 3000년경에 출현했던 고대 이집트 글자를 그리스 사람들이 hieroglyphics, 아, 상형문자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성직자들의 조각 혹은 신성한 글, 이러한 것을 의미했대요. 자, 그런데 the hieroglyphic system of writing, 그러한 상형문자의 글자 체계는 which, 그런데 글자 체계는 used both pictures and more abstract forms. 뭐를? 아, 그림과 그리고 추상적인 abstract. 이렇게 해야 되죠? abstract 반대말이 뭐예요? concrete. 아, 이거는 이제 눈에 잘 그려지지 않는,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 거고, 얘는 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 아, forms, 형태들을 사용을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위치부터 forms까지는 끼어들어간 관계대명사 개선요법 추가 설명이니까 아직까지 주어는 the hieroglyphic system of writing이지. 그래서 동사는 was complex입니다. 복잡했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림도 있고 막 추상적인 형태를 썼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가 있고 새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이상한 막 이런 것들이 막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신들렸나 봐 선생님. 지금 상형문자를 막 쓰고 있어요. 진짜 상형문자. 그래, 뭔지 못 알아볼 만한 이런 복잡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뒤에 learning and practicing it. 그 상형문자를 배워서 연습하는 것은 took much time and skill. 많은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hieroglyphic script 상형문자가 was used, 사용이 됐다. 어디에? For writing on temple walls, 사원의 벽과 in tombs, 아, 무덤 속에
글을 쓰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봐봐. 그럼 상형 문자는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원의 벽, 그리고 무덤, 피라미드, 즉 왕들의 무덤 같은데 이런 데 쓰인 거예요. 귀족들한테 한마디로 우리나라 청자백자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과 문장이 등장한 거예요. A highly simplified version. Highly는 매우입니다. 매우 높이가 아니라요. 매우 단순화된 형태의 hieroglyphics 상형 문자인. 근데 which is known as인데 which is 생략된 거죠. Known as hieratic script. 아 이거를 뭐 신관 문자. Hieratic이라는 것도 신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관 문자로서 알려진 그러한 아주 단순화된 형태의 상형 문자가 came into being, 뭐요? 존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상형 문자를 그지 신관 문자가 등용장을 하게 될 거예요.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자 그런데 it used the same principles. 그 신관 문자도 똑같은 원칙. 이거 기억나죠? 교장 선생님은 뭐였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스파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이렇게 둘이 옆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스파르 하지 마라. 왜? 학교에서 중요하신 분이니까. 형용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퍼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원칙인데 as hieroglyphic writing 상형 문자와 똑같은 원칙들을 사용했습니다. But, 하지만, the drawings were simplified. 그 그림이 더 단순화됐대요. 그지? 단순화시킨 게. 지금 이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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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네모, 세모, 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봐도, 어? 명확한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화된 거죠. 그게 이제 신관 문자입니다. 그래서 it used the same principles as hieroglyphic writing, but the drawings were simplified. 그 그림들은 단순화됐는데 by using 사용함으로써 뭐를 사용했대요? 이걸 사용했대요. 뭐가? dash. dash가 뭐예요? 사랑은 dash. 이게 dash예요. dash. 그리고 strokes. strokes는 뭐예요? strokes. 이게 스트로크예요. 정 선생님이 그냥 단순화를 보여주기 위해 한 거고 실제로는 이런 걸 썼대요. 그리고 and curves 곡선 이런 것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represent them 요것도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to represent them represent는 나타내다 그지? 나타내다 묘사하다 대표하다 이렇게 쓰이는 녀석인데 그러면 대문 뭐야? 댐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댐은 뭐죠? 그 pictures입니다. pictures. 이렇게 그 그림들을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했던 그림들을 이제 조금 더 단순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니까 훨씬 더 단순하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관 문자는 상형 문자랑 같은 원칙이지만 더 단순화되었다. 추상적인 게 좀 단순화되었다. So hieratic script 신관 문자는 사용된 용도도 달라요. 뭐요? Was used 사용이 되었다 for business transactions. 뭐요? 업무의 거래 transaction. 업무 거래에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record keeping 뭐요? 기록 보존에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And the general needs of daily life. 이게 중요한 거죠. 일상적인 생활의 그러한 일반적인 필요. 아, 일상생활. 드디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문자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신전 같은 이제 사원이나 이런 벽이나 무덤에만 쓰이던 이런 것이 이제는 일상의 업무에 쓰이게 됐으니까 한마디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전 국민이 불쌍한 국민도 다 쓸 수 있게끔 된 거랑 비슷한 취지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림푸스는 끝이 났는데 모의고사
네, 그럼 16년 9월 모의고사만 남은 거죠, 결국은. 듣기라. 그렇죠, 듣기라. 그럼 이제 그거는 금요일 날은 동국고가 일찍 와서 끝나고 할 거니까 풀로 쓸 수 있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쌤, 그럼 다음 주에 직보예요? 네, 다음 주잖아, 시험이. 영어가 첫날이라면서요. 13일. 그러니까 12일 날 오시면 되죠. 그렇지? 12일 날 여러분밖에 안 하니까 부담 없이. 시험 범위가 이번에 많은 것 같아? 한국사가 장난 아니야. 남은 거 다 이거 박정희 막 나오고 하는데. 박정희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 선생님이 막 그 이승만 하야 했다면 사회적으로 작년까지는 하야라 해서 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야 단어를 설명을 안 해서 안 되는데. 아, 하얗게 되려나? 요즘 밖이 순실 있다 그러고. 아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은 올림푸스 20강, 21강, 22강까지 해서